나중에는 분명 하늘 날면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. 나중에 낙하산 없이 그냥 착지하는 걸로 착. 그렇게 전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. 지정돼 있어. 안녕하세요. 어? 어? 네. 아, 오랜만입니다. 네. 아, 잘 다녀오셨어요. 네, 어제 뵙겠어요. 네. 아, 오랜만. 드디어 자, 그날이 왔습니다. 일단 스카이 쪽을 먼저 같이 좀 얘기하고. 그렇지, 위험해. 사실 그때 152개를 숫자에 따라 B, C, D가 있어요. 목표 위에 딱 올라갈 수 있어요. 그 정렬에 찢어가지고 딱 띄워. 목표 위에 딱 올라가신다고. 저는 또 새로운 사고를 치료합니다. 때로는 척박하게 히 로 에 랍 인생의 단면을 모두 담아온 정글의 법칙, 그리고 이것을 함께 헤쳐온 병만족. 이번이 몇 번째 도전이시죠? 9번째입니다. 완전 평야도 가보고, 산도 올라가보고, 바다도 가보고, 북극도 가보고, 다 다녔던 것 같은데요. 제가 바다 있는 데 갔을 때 멀리는 못 나가봤던 것 같아요. 다 그 바다 해변가에서만. 근데 이번에는 조금 먼 바다로 좀 기회가 되시면 나가고 싶어요. 우리가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, 그렇죠. 바누아투는 남태평양. 대서양은 안 갔잖아요. 2번 벨리즈 카리브해.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 병만족이 9번째 도전장을 던진 나라는 바로 32살의 젊은 나라 벨리즈. 면적은 우리나라의 4분의 1도 채 안 될 정도로 작지만 카리브해 절경을 품고 있어 전 세계 스쿠버 다이버들의 꿈의 장소인데요. 국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양성이 존중받는 나라입니다. 특히 북반구 최대 산호초 지대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해양 생물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녀석들도 수두룩하다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물 교과서.
같은 해 아니야? 카리브해. 에메랄드 바다. 또 제가 본 바다 중에 제일 예뻐요.